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 치러지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1시간 뒤에 시작합니다. 조금 뒤 오하이오주 전당대회에 참석 중인 공화당 대의원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연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선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 흑인 범인이 경관 3명을 또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는 선택은 국민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인종 갈등에 있어 백인도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법과 질서를 말합니다. 흑인도 사람이라는 메시지의 블랙 라이브 매터 캠페인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이 고민합니다. 연합 감리교단이 교단에 반발하면서 공개적인 동성애자 목사를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와 터키의 쿠데타 실패는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름방학이지만 휴가를 못 가는 가정의 도전을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프랑스, 니스, 터키의 이스탄불, 다시 미국의 루이지아나주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비극들이 발생했습니다. 트럭과 총, 민간인과 경관, 쿠데타로 인한 혼돈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런 때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돼버린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자입니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흑백을 중심으로 한 인종 갈등에 따른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프랑스 니스와 터키 쿠데타와 같은 국제 사태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문제와 미래를 앞에서 이끌 사람은 최종적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늘의 미국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정식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연결합니다.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지금 공화당 대의원으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이제 1시간 정확하게 58분 남았네요. 전당대회 시작되려면. 네. 예,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루이지아나주에서도 또 이제 또 흑인 범인이 그 경관들을 쏘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곳 경비 대단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경비를 진짜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호텔,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 그 대의원들은 지금 멀리 카라하리라는 곳에 지금 55마일 떨어진 곳에 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공화당 협회 멤버들하고 다운타운에 있는데요. 거기에 큐라에서 혀튼의 그 미디어들만 있는 곳은 모든 그 들어가고 나가는 게 통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웨스턴 호텔은 트럼프의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트럼프가 들어갈 곳인데요. 네. 거기는 완전히 베어케이드를 세워서 지금은 차를 타고 가는 곳보다 걷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래서 모든 길들을 다 막아놓고 베어케이드를 해놔서 진짜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에 또 핫라인을 설치를 해서 1초도 안 돼서 경찰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이스클 경찰부터 시작해서 포무장한 그런 경찰들이 2,500명 이상이 지금 클리블랜드 자체 내에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프로테스터들을 잇따르는데 저희같이 이 대의원들은 거의 프로테스터들을 볼 수 없게 한 곳으로 모아놔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본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 한 명 정도, 두 명 이렇게 그러니까 피켓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경찰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닐 수 있게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보도나 미국의 보도나 어제 또 이제 보내주신 그 사진을 보니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 주변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좀 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의 대의원과 전국 공화당 협회 대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를 공식 후보로 선정하는 이 대의원들 가운데서 한인들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찰스 킴 어저께 뵀고요. 네. 그다음에 풀튼의 엘리스터 회장님 뵀고요. 그다음에 제인 신이라는 분이 또 딴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전당대회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가봐야지 어떤 한국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그 리스트를 체크업을 아직 못했어요. 저도 네. 딴 거 하느라 그래서 오늘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지금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되겠는가 하는, 그래서 대의원들의 반란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이제, 54분 뒤면은 전당대회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 숫자가 아직도 법을 바꿔서라도 딴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진짜 소수의 숫자고요. 캘리포니아 자체는 175명의 델리게이트들 중에 172명을 트럼프가 핸픽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3명은 이제 공화당 가주 공화당에서 회장 짐 브로티, 그다음에 저희 남편 내셔널 커미리맨, 그다음에 린다 에컬맨에서 내셔널 커미디 우먼, 그 세 사람이 해가지고 175명이잖아요. 근데 네. 모두가 트럼프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당대회 안에서 컨벤션 센터 안에서의 자리조차도 대 캘리포니아는 워낙 델리게이트 인구가 많아서 뒤쪽으로 많이 놔줬는데요. 이번에는 스테이지 제일 앞쪽으로 나와서 트럼프를 밀고 나가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트럼프를 밀 때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관들이 살해되고 있고 프랑스의 테러라든가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돼야지 되는가? 뭐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공화당 그 대의원으로서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께서는 어떻게 그 연결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첫날 전당대회는 메이크 아메리칸 세이퍼 게임. 그러니까 아메리칸 세이퍼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일단 안전해야 된다는 거를 슬로건으로 걸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 벵가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셀폰 썼다는 거를 처음에 어지메트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거짓말을 한 게 돼서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짓말장이 그렇게 그런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말이라도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쏟아붓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클린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을 좀 더 세이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더 낫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뭐 오래전부터 트럼프 후보와 친했고 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뭐 지적으로 굉장히 존중한다고도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제치고 인디아나주의 마크 펜스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그야말로 그 다이하드 공화당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께서는요?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제가 사실은 2006년 그 보드 웨이크스테이션 필적에 제일 처음에 그 펀레이징을 버지니아에서 2005년에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 펀레이징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년 넘게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공화당의 그 파워스를 그냥 정석으로 밀고 나가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을 먼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리고 또 공화당 내 그러니까 이 보수 싫어하지 않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잘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전혀 틀린 그런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뉴 킹그리치 같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도리어 잘 부르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이 인디애나 주지사가? 워트런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모든 그 지금 슈퍼팩이라든지 조금 조용히 돈을 모아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으면은 슈퍼팩 같은 데서 벌써 뭐 hundreds of million을 벌써 포부했을 텐데 트럼프 같은 경우 조금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 조금 기다려서 보자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다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께서 지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셔야지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받아들이셨을 것 같진 않고요. 예비선거 초기부터요. 그래서 그 초기의 마음과 지금 이제 그 트럼프로 다 향해서 뭉쳤다, 뭉쳐야지 된다 하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쉬우셨어요? 사실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마르코 루비오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탭 크루즈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탭 크루즈를 옮기고 탭 크루즈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 날로 제가 그 인도스먼트 카드를 받았어요. 트럼프에서. 그래서 네. 저는 솔직하게 글쎄 트럼프가 저희를 리드할 수, 우리를 모두를 리드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만나면서 아, 이 사람의 다른 점, 미디어에서 부각되는 점하고 그 사람을 personally 만났을 때의 사람하고 아, 많이 틀리구나. 굉장히 따뜻하고요. 저는 그분의 그 베블리힐의 집에 가서 만났는데요. 네. 이 트럼프의 그 미디어에서 포트레이트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진짜 그 나오는 그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짜 따뜻하게 나오는 게 아, 미디어만 보고의 그 사람은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로도 성공할 수 있고 아이들도 다 잘 키웠고 아 이렇게 이런 면이 이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인도에서를 하고 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박스뉴스의 빌 오라일리가 한 말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를 직접 만나고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이 시대에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다렸다가 일단 봐달라는 거.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봤을 적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부대통령 후보를 뽑은 마이크 펜스랑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이제 사실은 레이블대가 지나야지 이제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폴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힐러리가 다시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갔다. 그거는 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요. 레이블데이 지나고 나서의 그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 자체도 거기에 이제 부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틀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멀리서라도 그냥 봐주시기만 하시고 어떤 쪽으로 가는지 조금만 보시면 이제 레이블데이 지나고 나서 아 양쪽 진영보다는 그러니까 힐러리나 그쪽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잡을 그럴 사람보다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레이블데이 지날 때까지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직접 보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미셸 스틸바 공화당 대의원 현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휴가였던 지난주에는 어쩜 그리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께서는 이제 김현지 씨로부터 헤드라인 뉴스도 들으셨고 또 그 한국 뉴스도 많이 들으셨는데 잠시 뒤에 지난주에 연관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한 그 미국의 변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또 그 루이지아나의 바튼 로지에서 경관 3명이 살해되고 지금 3명이 또 총에 맞았는데 이 바튼 로지가 지난번에 이달 초에였었죠. 37살의 흑인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앞에서 그 컴팩트 디스크 같은 것을 팔다가 그 가게 주인의 그 신고로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의 신고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숨졌던 바로 이제 그곳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번에는 흑인 그 범인이 백인 그 경관들을 역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밖에서 그 총을 쐈습니다. 총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또 그 총상을 입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AR-15 그 반자동 소총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하도 자주 발생하니까 이전에 이제 달라스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열흘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인데 경관이 숨진 거. 이번에 숨진 경관 가운데는 다 뭐 백인 경관인 건 아니고요. 흑인 경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총을 쏴서 남을 죄 없는 사람을 숨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뭔가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어떠한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돈이든 종교적인 문제든 뭐 아니면 그 정신질환이든 문제가 있었다는 공통점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29살 자신의 그 생일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이제 루이지아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주리주 캔사스시에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이제 그곳에 갔었는데 또 요즘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범인이 그 해병대 소속이었다는 거, 이라크에도 파병도 했었고 데이터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와 그 일본 기지에서도 복무를 했었고 대부분 이제 군인들이 공무 복무를 마치고 더군다나 이제 전시 기간 중에 군 복무를 마쳤을 때는 메달을 뭐 한두 개 정도는 갖잖아요. 이번에 그 범인도 메달을 그 가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딱히 이것이다 하고 사건 발생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평소에 이 범인이 그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비디오도 올리고 뭐 팟캐스트 같은 것, 트윗 같은 것도 많이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상사가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경관에게 총을 쏘는 사람들의 그 범인은 지금까지 큰 사건이 그 흑인이었고 대부분의 피해 경관은 백인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흑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일상으로 또 이것을 그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말로서는 가장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비난을 하겠다.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경관에게 총을 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지만 미국 그 역사 자체까지도 원인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흑인 노예 시대부터 결국은 우리가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주체라고 선택을 하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정도밖에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달라스의 그 경관들 숨진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달라스에 가서 또 미국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이런 대선 기간 동안에 평화 시대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대통령들이 모인다 아니면 그 또 다른 대통령의 뭐 어떠한 그 박물관이나 도서관 기념식 오픈식 한다고 모인다 이런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누가 그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오늘 그 전당대회 참석하지 않잖아요. 공화당 전당대회 부시 가문 사람들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오하이오 주지사도 오하이오에서 치러지는데 등장하지 않고 테드 크루스 후보는 연설하더군요. 그리고 그 스캇 워커 도중에 역시 그 하차한 그 전 후보도 연설을 그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함께 그 경관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흑백 간의 갈등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카는 흑백 하면은 이제 그 흑 쪽의 소수 인종으로 같이 이제 뭐 그 줄을 구태여 서야 된다면은요 어떠한 줄을 선다기보다 많은 것을 대입해 보면 이제 그 소수 인종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백인들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시스템적으로도 흑인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적받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그 흑인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제 오늘 전당대회 첫날 부인이 잘 나서지 않잖아요. 부인이 오늘 이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할 때 소개만 할지 본인도 뭔가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루이지아나의 이 경관 총격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법과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968년도에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강조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전에 먼저 존 F. 케네디가 암살됐고 68년도 그때에는 그 마틴 루터킹이 암살됐고 65년도에 와츠 폭동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제 시카고라든가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흑인들의 그 반발과 폭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존슨 대통령에서 민주당으로가 아니라 공화당으로 법과 질서를 강조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때를 그 많이 그 닮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백인이 뭔가를 백인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디언 같은 영국 신문에도 미국인이 영국인이 많은 그 기고문을 보냅니다. 이를테면 뭐 한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백인들이 자신들이 그 우월하다는 그런 그 DNA 유전자 이런 것들에 그 가득 그 차 있어서 뭐 흑인들이 왜 같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백인보다 훨씬 많이 수감이 돼야지 되는가? 수감자 숫자를 보면은 흑인이 뭐 백인에 비해서 14배가 많다는데 백인들이 그 얼굴 색깔이 하얗다는 것만으로 갖고 있는 특권을 포기해야지 된다. 이 주장은 그 가디안의 이브 인슬러라는 그 극작가입니다. 미국의 극작가가 보낸 기고문을 그 가디안이 왜 싫었겠어요? 뭐 읽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싫어 좋겠죠.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백인들이 이제는 그 특권을 포기해야지 될 때다. 하얗다는 것. 이것은 비 내리기 전에 그 하늘에 있는 잔뜩 껴있는 구름이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지 밝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백인들의 하얀색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패트릭 뷰캐넌 같은 아주 그 공화당에서 보수 중에 보수인 사람은 역시 뭐 이런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realclearpolitic.com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러 곳에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같은 일들이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 경관들이 백인이었으면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흑인 32살의 카페테리아의 그 슈퍼바이저를 쏘지 않았을 것이야. 그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4살 된 딸이 있는 그곳에서 절대로 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인 생명만 생명이냐 흑인 생명도 흑인 목숨도 목숨이다 흑인도 사람이다 동물이 아니다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끌고 동물 끌고 오듯이 뭐 그야말로 저울에 달아서 팔듯이 이런 때에 그 흑인이 아니다 하면서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목숨이다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장을 하면서 백인 경관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ite people들이 그래? 이거 뭔가가 아닌데
하면서 뭉친다는 것이죠. White people들이 흑인들이 일하고 웰페어를 받아가는데 세금을 내가 낸 거잖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소수인종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도널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기도 하고 더욱 그쪽에서는 뭉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설당이 좀 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패트릭 뷰캐년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주최한 그 오거나이저도 그 딜레이 그 맥켄슨이라는 사람도 이 우리가 사실은 폭력을 끝내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백인 경관들이 뭐 백인이라는 피부 색깔만 보고는 총을 아무렇지도 않게 탕탕 쏴야 되는 거. 이것을 끝내려고 시작했는데 역으로 백인 경관들을 쏜다면 이것은 아니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리차드 닉슨이 1968년도에 굉장한 그 지렛대를 삼아서 와츠 이후에 시카고와 뭐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 흑인들이 계속 그 폭동을 일으키고 해서 아니다. 이게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뭔 소리야 하면서 69년 당당하게 그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됐었던 그때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좀 전에 이제 그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오하이오에서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장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마이크 펜스라는 그 인디아나주의 그 주지사를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선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니스에서의 불행, 프랑스 파리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해변 도시라는 그곳에서의 그 트럭 그 테러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발표를 늦추겠다라고 했지만 개인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크 펜스 측에서 우리가 낙점됐네라고 공개를 하자 그거 아니다 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트위터에다 밝히 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이거 뭐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통하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그야말로 그 보수 중에 보수고 내가 일면 존경을 하기도 하는 뉴트 깅그리치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앞서 그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마크 펜스는 굉장히 그 무리가 없는 사람이고요. 무리가 없어서 심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뉴트 깅그리치처럼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뭐 무슬림은 뭐 뭐를 또 뭘 만들어야지 된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의 그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기 전에 상원의원과 그 하원의원을 또 올해 10년 이상 했었던 사람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어제 그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 뭐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본인은 그 크리스 크리스티나 뉴트 깅그리치를 좋아했는데 그의 지금 그 선거 참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캠페인에서 깊이 그 일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도 절대로 크리스 크리스티는 안 된다고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는 예전에 그 검찰로 있을 때 아버지도 기소하고 뭐 이랬었던 적도 있는 사람이고요. 뉴트 깅그리치는 너무나 또 그 공화당의 이념을 얘기를 할 때 뭐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결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뭐 결혼을 세 번이나 했고 와이프를 아픈데 그 암 투병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이혼장 내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안 된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야 난 이 두 사람이 더 좋아 I'm going to my way 했더라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 니스 테러를 이유로 삼으면서 이것을 그 발표를 늦췄잖아요. 늦추고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그 본인과 별로 연관도 없고 본인과는 전혀 다른 마크 펜스라는 인디아나 그 주지사.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지도도 없는 사람을 선택했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그 중요하게 보여지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일단
본인의 의견이 이래도 다른 그 선거 전문가, 정치 전문가나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강하게 반대라면 그 반대의 뜻을 수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뭐 전당대회 나흘 동안 치러지면서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공화당의 그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트럼프 가족들이 뭐 다 한 사람만 빼고는 뭐 그 자녀들도 다 나와서 연설하고 한 사람은 어리잖아요. 아직 9살인가요? 10살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7월 중순입니다. 11월 초까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 자신과 역시 여러 가지 그 결함도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의 비교하는 가장 좀 냉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그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 미국의 감리교에서도 주말에 아주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연합감리교단에서 처음으로 이 공개적으로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또 다 알고 있는 담임 목사를 주교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여러 그 종교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그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데 이 연합감리교단은 아직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을 많은 사람들은 연합감리교단이 어떠한 그 교단 자체에 반발을 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8살의 목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라이드 메모리얼 철치의 담임 목사인데 여자 목사예요. 감리교 여자 목사 있잖아요. 캐런 그 올리베토라는 목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선출되고 나서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의 주교로 그 임명이 됐는데 선출이 됐는데 딱 그 선출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그 신의 왕국이 어렴풋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연합감리교단이요.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철치가 한 신도가 700만 명 정도는 되잖아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가장 그 첨예하게 그 안에서 대립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지금 새로 그 이제 서부 지역의 주교가 된 이 목사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 의견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조화를 이룰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성공회라든가 아니면 뭐 장로교의 경우는 동성애를 이제 승인을 했죠. 장로교가 나중이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달에서야 이제 연합감리교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자,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자 해서 토론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한 2년 정도는 걸려야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축하하고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연합감리교단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보니까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여서 이번에 그 서부 지역의 주교 그 선출하는 데에 후보로 했다가 중간에 그 사퇴를 했어요. 그 딸이 얘기하기를 정말 그 아름다운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퇴한 목사는 이 목사를 그 공개적인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되겠죠. 이 캐런 그 올리베토 목사를 결국은 그 최초의 그 서부 지역의 공개적인 그 주교로 선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중간에 그 사퇴를 하면서 나의 아들이 이런 그 좀 더 그 포괄적인 그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은 저런 내용은 왜 보도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많이 들어서 뭐 이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쪽으로 뭐 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름방학이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했고 여름방학인데
미국에서 많은 그 가족들이 다 휴가 때 베케이션, 휴가라는 말 자체 바캉스. 어디를 가면 좋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뭐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이 받쳐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기사를 뉴욕타임즈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이제 끝나서 방학하면 캠프도 보내고 썸머스쿨도 가고 데이케어도 보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런 이유로 할 수 없는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게 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은요 보통 여름 때 많은 것을 본인이 부족한 거 수학 읽기 같은 것을 해놓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는 학습에 있어서 이제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봐주기도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나가서 마음껏 놀아요. 그 옛날 말이죠. 2013년, 14년도에 기억나세요? 9살짜리 딸, 그 바로 뭐 집에서 가까운 동네 공원에 놀러 가라고 했다가 엄마가 일하고 있고요. 맥도날드 직원이었던가요? 해서 뭐 나중에 뭐 불려가고 경찰에 뭐 신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친척이나 형 누나가 베이비시터 하는 거 이것도 뭐 나이가 돼야지 하죠. 뭐 12살까지 13살 돼야지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요. 이제 일을 부모님들은 방학이 없으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고 그 사이에도 뭔가 그 싼 뭐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저녁에 돌아오면은 그 시간을 나는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좀 더 조금이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좀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 뭐 그 정도의 할 여지는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들리세요? 아니면 뭐 가장 좋은 방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는 12분 남았고 신시내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그 뭐 후보죠. 연설을 하고 있는데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협이고 대단한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w many families? How many more families would be paying the price if we did not have brave men and women answering those calls. That's why I'm haunted by the image of what the officers in Dallas were doing when they died, protecting a peaceful march, talking with the protesters. Where would our democracy be? 이게 이제 그 달라스에서 그 흑인이 백인 경관에 총을 맞아서 숨지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와는 톤이 다르죠. 경관이 숨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관에 대한 공격이 대단히 범죄다, 큰 범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그 경관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에는 경관이 필요하고 분노가 정말 그 스탑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Officer safety and wellness, everything they need to do their jobs right and rebuild trust with their communities. 대신 이제 그 커뮤니티와의 어떠한 그 신뢰 회복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프랑스 니스에서의 그 테러 같은 경우도 그 프랑스의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슬람교 신자랍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식민지로 그 북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뒀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아이보리 코스트부터 시작해서 등등. 이번에는 이제 튀니지계의 그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람이죠. 시민이죠.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60년대에 프랑스로 이민을 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그곳에 살았어도 지금 프랑스의 한 5% 내지 10% 정도가 이슬람교 신자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는 70%랍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흑백과 약간 그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고요.
터키의 경우는 뭐 3일 천하가 아니라 하루밖에 가지 못해서 그 쿠데타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것이 프랑스에서 니스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굉장히 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터키에서 일어난 그 하룻밤 천하의 그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지금 체포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로 거의 그 망명해서 살고 있는 터키 성직자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뭐 이스탄불을 그 휴가차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잡아라 뭐 테러의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송환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또 테러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좀 온건한 터키의 성직자 이런 것들도 터키가 미국도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정권의 어떠한 완벽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없고요. 아주 그 애매모호한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수고해 주신 김현지 씨 진행하는요 이영돈 씨와 함께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리디아고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골퍼들은 그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남자 선수들은 안 가는데 다 간다. 오늘 LA타임즈 스포츠면에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